새 정부 들어 태양광 투자 열풍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죠. 저금리 시대의 노후 대비용 투자로 관심이 큰데요.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고 합니다. 이계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5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이후 매달 안정된 금액을 받으려면 연금보다 태양광 투자가 낫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뭐 금융권을 놔둔 것보다는 먼저 투자해가지고 연금식으로 월 이렇게 일정 수입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민간 태양광 발전소 투자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던 태양광 발전소 등록 건수는 지난 2015년을 정점으로 주춤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다가 전력 공기업들이 태양광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기대 심리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지역 한 시중은행의 경우 태양광 자금 대출액이 3년 만에 57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광주 전남에만 500여 곳에 가까운 태양광 발전소 시공 대행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만 기대하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2,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발전량이 낮아 원하는 수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을 또 규제하려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부지에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가 선택을 해야 아무래도 태양광 쪽에는 유리하겠고요. 전문가들은 유행에 편승하기보다는 꼼꼼한 투자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